멀리서 이천에서 도자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묵묵히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제가 가르치시는 분, 그분 그 인연으로 이래가지고, 이 시흥까지 와서 여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이 도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은 제가 뭐 자신 없고, 자신 있는 건한 가지 있어요. 술잘 드시는 분 있으면 제가 제일 많이 가르쳐 드리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술 드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돈만 내고 배우시는 분들이라 안타까운데, 여기 제가 하는 작업들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보시던 작업하고 좀 틀릴 겁니다. 제가 사사한 거는 청자, 백자, 분청 이런 전통 자기를 배웠는데, 제가 주로 작업하는 건 이제 실증이 나서 현대 자기 쪽으로 많이 돌아섰고요. 특히 제가 좀그 뭐라고 할까 좀 유명한 거는 화분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 강의도 주로 이제 그쪽으로 할 건데, 왜 그러냐면 도자기 쪽은 여러분들이 한 10년을 배워도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10년을 배워도, 꼬박 배워도. 근데 이 화분 쪽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굉장히 낯설고 화분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 저도 이 화분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특히 처음에는 일본 거를 흉내내서 하다가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화분의 정의도 내리고, 어떻게 하면 비싼 화분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화분의 기능이 살을까 해가지고, 화분의 이제 납품도 하고 하면서 화분 쪽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 화분이라고 해서 도자기보다 싸진 않아요. 오히려 더 비싸요. 그만큼 화분의 가치가 그 도자기보다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화분을 하면서 똑같이 도자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하나 차이가 있어요. 화분하고 도자기하고. 그건 이제 강의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하여간 37명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일이 눈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강의식이 돼버리잖아요. 직접 실습하는 것도 일일이 대응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하시던 그네명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명씩 해가지고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대로 배웠다는 느낌이 나게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고요. 뒤에 같이 오신 분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 자, 주시죠. 그러면 여기 같이 오신 선생님들 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와 주셔서요. 뭐 나이 순으로 쓴 거예요? 여기 우리 저기 저한테 배우시고 작가 활동도 하시는 분이에요. 백담 선생님인데, 성함이 이상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안산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성모 선생님입니다. 여기도 안산에서 지금 공방 차리고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박민남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지 공예도 하시고 도자기도 저한테 배우시면서 그림도 하시는 김은혁 선생님입니다. 이제 한열 분씩 파트 해가지고, 제가 총체적으로 하지만 열 분씩 파트 해서 아마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면은 아마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친해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료식은 간단히 마치고요. 저희가 평상시는 교재 전달식을 했는데요. 이 도자기 학교는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굳이 교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교재 전달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 기념사진 한번 찍고요. 예, 좀 쉬셨다가 본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제 이름 아시나요? 코드 써 있나요? 저는 홍암입니다. 홍암. 홍암. 넓은 바위. 제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자신 있으면은 이렇게 앞에 호가 하나 붙을 수가 있어요. 뭐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저기 혹시라도 도자기 전공하셨던 분 계신가요? 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배우셨다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학교요? 아, 얼마나요? 아, 25년 전에.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많으면 분리를 해서. 알았어요. 자, 제가 가르치는 거는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요, 전공을 하신 분들도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분들도 이 도자기를 제도 자기가 작가로 일어 쓰려면은 보통 막 10년은 잡아야 그나마 조금 뭐 이름이 날까 말까 한데 제가 가르치는 거는 이제 화분 쪽을 아마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화분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도자기는 굉장히 정형적인 게 많아요, 형태가. 그리고 여기에는 그 성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레를 차야 돼요, 물레.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자기 한다고 그러면 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있죠? 물레 차면 옆에서 안아주는 거, 뒤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만 해도 물레를 제대로 차려면은 최소한 6개월. 제대로 찬다는 거는 우리가 뭐 밥공기 정도. 밥공기는 하루만 해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자기를 한다고 하면 이 똑같은 거를 100개를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흙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근데 밥공기 하나만 만든다고 해서 작가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정형적으로 뭐가 돼요? 기능을 가져야 돼요, 기능. 근데 우리가 보통 도자기 하면은 뭐죠? 전통자기를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그쵸? 청자, 백자, 분청, 뭐 요런 쪽, 뭐 일화보. 요런 전통자기를 보통 도자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통자기는 어떻게 돼요? 요 물레를 잘 차야 돼요. 그래서 물레 차는데 보통 우리 청자를 만들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를 연마를 해야 돼요. 물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레만 가지고도 굉장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같은 도자기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과정을 좀 생략한 이 화분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쉽게 할 수 있는 이 화분 쪽으로 가가지고 전통자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약간 현대자기 쪽으로 보시면 돼요. 현대자기. 물론 화분 쪽에서도 색깔은 다 낼 수 있어요. 청자, 백자, 분청, 뭐 일화보 이런 거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현대자기로 간다는 건 이렇게 칼라가 들어가요. 칼라가 들어가가지고 그 화분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오늘은 실습은 간단하게 이따가 끝날 때 흙을 한 번씩 만져보시지만은 도자기하고 이제 화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왜 화분을 하는지부터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도자기하고 화분 차이가 뭘까요? 제일 큰 차이. 화분하고 도자기하고. 큰 차이요. 구멍을 뚫게죠. 구멍. 구멍을 왜 뚫죠? 그리고요. 그
그렇죠. 화분하시는 분 같아, 식물. 분재하시죠. 여기 참, 뭐, 식물이나 분재에 취미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한 분밖에? 예? 네? 아, 또요. 안 계세요? 자, 구멍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물 빠짐이죠? 근데 왜 물이 빠져야 되죠? 예? 썩으니까, 그렇죠. 썩으니까. 물이 고여있으면 썩죠? 나무도, 뿌리도 썩어버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요? 공기 통합. 공기가 통해야 돼요. 시원해야 잘 자라는 것처럼 공기가 통해서 밑에 뿌리가 썩지 않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도 잘 빠지지만. 어떤 차이죠? 도자기랑 화분하고? 제가 처음에 분지하시는 분이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저한테 화분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화분을 왜 만드냐? 그 싸구리 화분. 왜? 여주 가면은 길가에 쫙 늘어져 있어요. 1,000원, 2,000원. 그걸 저더러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분을. 그래서 나 그렇게 싼 거 못 만든다. 거절을 했더니 몇 번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물어봤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도자기 하는 분과 그분들한테 가서 부탁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나무 밑에 들어가는 싸구려 분을 왜 만드냐. 자존심 상해서 못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화분이 없다 이거예요. 외국에서 분재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걸랑요. 외국에서. 우리가 보통 뭐 일본, 중국이 아니고 헝가리, 저 유럽 쪽에서도 분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손님이 오는데 한국 분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한국 분. 근데 한국 분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특히 분재분. 분재분 작가도 몇 명 안 되지만은 한국 분을 제대로 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길래 그럼 제가 한번 그 정도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어요. 한번 만들었어요.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건 다완인데 이 정도면 한 100만 원대 걸랑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구멍을 뽕 뚫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탁 집어 던져요. 이게 그릇이지 화분이냐고. 그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화도 나고 열이 받죠. 창피를 다 당했죠. 그분한테. 만들어 달랄 때는 언제고 구멍 뽕 뚫어서 갖다 줬더니 집어 던지면서 이게 그릇이지 화분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분은 화분의 기능과 형태가 있어요. 도자기보다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그럼 지금 여기 이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기능이 있으려면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통하려면은. 예? 굽이 있어야죠. 근데 화분에서는 뭐래요? 발이라고 그래요. 자, 굽하고 발하고 차이가 뭐죠? 자, 차이는 뭐냐? 굽은 물이 안 새도 돼요. 물이 안 빠져도 돼요. 만들어가지고. 발은 뭐예요? 물이 빠져야 돼요. 물이 빠지고 공기가 통해야 돼요. 아시겠죠? 굽을 만들면 물이 안 빠지죠. 공기도 안 통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화분에는 발을 만들어줘야 돼요. 굽 대신에. 자, 그럼 이 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발 높이가 있어요. 무조건 높게 만들어도 안 되고 높게 만들 때는 높게 만들어야 되지만은 보통 이 발은 어떻게 돼요? 1cm 이상. 뭐예요? 소성 후. 최소한 1cm 이상.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1cm가 아니고 5mm면 어때요? 빠져요, 안 빠져요? 5mm면 어떻게 되겠어요? 6mm면? 그러니까 식물을 알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1cm 이상이 안 되고 보통 우리가 식물을 분재 같은 경우요. 한, 이렇게 분재 그 식물원에 가면 쫙 놓고 계속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끼가 껴요. 이끼가 끼는 순간에 이게 가려져 버리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끼 높이는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을 1cm 이상 이렇게 해줘야 화분의 기능이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분을 구멍을 뻥 뚫어서 자존심 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배워요? 배울 사람이 없어요. 구멍 뚫어가지고 무조건 그 분재원에 가서 심어봤어요. 만드는 족족. 그럼 이제 평가가 나오죠. 분재원에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왜 이런가 저런가. 구멍 뚫는 건 쉽죠. 그렇죠? 구멍 뚫는 건 쉽죠. 자, 근데 이 구멍도 쉬운데 화분에서 이 구멍만 잘 뚫으면은 화분은 다 만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멍을 뽕 뚫으면 그만이죠. 이 구멍 뚫는 게 화분이 자, 수평이 있고 그렇죠? 오목한 게 있고 다양하죠. 그럼 구멍 물 빠지려면 항상 센터에 뚫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긴데 센터에 뚫어야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물 빠지라고 균형 있게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있으면은 구멍이 하나 뽕 뚫었어요. 뽕 뚫었는데 이 부분이 수평이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뚫어줘도 돼요. 이렇게. 왜? 물이 빠지라고, 고이는 데 없이. 그리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철사구멍이라고 그래요. 식물이, 자, 보세요. 분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낮죠? 근데 나무가 이렇게 커요. 커요. 웅장해요. 쓰러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낮은 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철사할 구멍을 통해서 철사로 뿌리를 묶어줘요. 그래서 쓰러지더라도 화분하고 같이 쓰러지게. 따로 쓰러지면 흙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분재가 안녕하세요 하죠. 그러니까 식물, 이 화분을 알려면 식물을 알아야 돼요. 식물의 특성. 식물의 특성.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이 구멍. 구멍 크기와 구멍 뚫는 거를 정확히 알면은 이제 화분은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화분 만드는 건 쉬워요, 오히려. 구멍 뚫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도 이쁘게 뚫어야 돼요. 왜? 여주가 가보시면은 이 구멍을 깔끔하게 뚫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흙을 그냥 뽕 뚫어가지고 굉장히 칼보다 날카롭게 돼 있어요. 그걸로 손 잡는 순간에 손을 비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화분도 아니에요. 무기지. 근데 이걸 1,000원, 2,000원에 팔아요. 싸게 파니까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못하고 말 그대로 구멍만 뽕 뚫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사람 다치든 말든. 화분이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화분이? 말 그대로 비싼 화분이 되는 거예요. 비싼 화분. 싸구려 화분은 어떻게 돼요? 막 만들면 돼요. 구멍만 뽕 뚫어서 그냥 팔면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화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되는데 화분을 더 얘기해 볼까요?
자, 보통 화분들 작가분들이 있어요. 시중에 많이 화분들 특히 예, 많은 작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화분을 무슨 종류를 만드냐, 꽃의 식물에 따라서 무슨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보통 시중에서 비싸게 파는 분이 대표적인 게 분재분. 왜 그럴까요? 왜 화분이 비싸죠, 분재분은? 분재가 비싸죠. 그 다음에는요, 비싼 식물 뭐예요? 남분이요. 그 다음에요? 다육이요? 그래요. 다육. 다육분. 또 뭐 있죠? 야생화분. 또 뭐 있죠? 예? 또요? 수경분.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잎사귀 넓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관엽분 진짜 싸요. 요 밖에 보면 큰 거 있죠? 저 돈만 원이에요. 관엽 1m 50짜리 25,000원이면 집에 배달까지 해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못해요. 중국분이에요. 베트남, 중국, 태국. 또 뭐 있죠? 분? 봐요? 또 있을 거예요. 자, 분재분도 우리가 다 같은 분재분이 아니고 식물에 따라서 깊이가 틀려요. 그렇죠? 보통 철쭉분 같은 경우는 약간 깊게 만들어요. 왜 그러죠? 예? 예, 물 좋아하고 이래야 사니까. 이래야 사니까. 그렇죠? 자, 분재는 땅에서 키우죠. 원래 식물이. 그걸 어디다 옮겨놓은 거죠? 화분에다 옮겨놨죠. 근데 그럼 살아있는 걸 갖다가 바로 옮겨놓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왜 그러죠? 그렇죠.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보통 산에서 소나무를 캤다고 그래요. 아주 이쁜 소나무를. 그러면은 제일 죽을 만하면 일단 집 옆에 땅에 심어놔요. 그렇죠?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플라스틱 다라에다 옮겨 심어요. 일단 그러면서 뿌리를 한번 칩니다. 뿌리를 한번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조금 낮은 데로 옮겨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낮은 데로 옮겨요. 근데 왜 이 과정을 거치죠? 예? 이 과정을 왜 거쳐요? 아니 왜 힘들게 이렇게 하냐고요. 낮은 데로. 아니 그러니까 왜 힘들게 왜 이 낮은 데로 적응을 시키냐고요. 그렇죠. 작품을 만들려고. 왜요? 왜 그러죠?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귀하게 안 보죠. 우리가 신기한 게 이 조그만 이 낮은 분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일단. 항상 우리가 분재를 느낄 때, 야, 이 조그만 데서 응? 온갖 나무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데서 자라요. 대신에 고통이 있어요, 키우는 사람. 매일 물을 한 번에서 두 번 줘야 돼요. 제가 이 분재분을 하면서 분재하시는 분한테 선물을 좋은 걸 받았는데 몇 점을 휴가 갔다 왔더니 안녕하세요. 3일 딱 놀다 왔는데 그 비싼 게 그냥 바짝 말랐어요. 그만큼 작품을 위해서는 이분들은 10년, 20년을 이걸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분이 현찮으면은 위에 것도 현찮아지는 거고. 그래서 분재분이 철쭉분하고 일반 뭐 소나무 분재니 뭐 일반 분재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 있고 이보다 더 낮은 건 뭐죠? 분? 평분이라고 그래요. 평분은 뭐예요? 말 그대로 판이에요. 이렇게 흙해놓고 이렇게 키우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판분은 전문가들이 주로 해요. 일반인들은 다 저걸 키울 수 없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것도 물을 많이 줘야겠죠. 물이 다 그냥 다 빠져버리니까 고이질 않고. 뭐 그러니까 화분이 깊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이래요. 근데 처음에 제가 화분을 배울 데가 없다고 그랬죠.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뭐를 했냐면 일본에 그 분재 잡지책이 있어요. 그거를 한 5년, 10년치를 갖다가 싹 가져와서 매일 그거를 들여다보고 스크랩을 했어요. 내가 일본 거를 일단 똑같이 만들어야겠다. 일본 거를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거를 똑같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똑같이 만들었는데 안 돼요. 시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형태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무조건 일본 거랑 똑같이 형태를.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안 돼요. 식물이 잘 못 자라요. 왜 그럴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틀려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습해요. 습한 날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분이 좀 낮아도 돼요. 그래서 일본 거를 흉내내려면은 일본 거보다 높이를 약간 높여줘야 돼요. 일본 거보다.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약간만 높여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져온 잡지책을 가지고 막 흉내를 냈죠. 무조건. 그래서 근데 화분이 왜 힘드냐면요. 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은 틀을 이용한 방법이 너무 많아요. 틀을. 틀이라는 건 뭐겠어요? 물레가 안 되는 사각, 직사각, 아니면 뭐 육각, 오각 막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틀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냐? 2cm 단위로 만들어야 돼. 2cm 단위. 키를. 왜? 이걸 자라면은 옮겨 분갈이를 하려면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한 1, 2년 컸다가 옮겨 심어야 될 정도로 화분 작업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해서 뭐 한 60cm까지 있어야 돼요. 크면 클수록 뭐 많이는 안 팔리지만은 필요는 하단 얘기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틀하고 또 가로로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는 형태가 하나지만은 화분 제가 뜬 그 틀을 이용한 형태가 한 200가지 돼요. 그러면 그 틀을 뜨려면은 보통 개당 50에서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200가지면 돈이 얼마겠어요. 일단. 그렇죠? 어마어마한 투자죠. 그걸 제가 몇 년 동안 했어요. 일본 걸 흉내내기 위해서. 도자기는 어떻게 돼요? 별로 투자가 안 돼요. 손으로 다 물레 차서 만들면 되는데 화분만큼은 모든 틀을 필요로 해요. 특히 분재분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하고서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다시 분재 그 팽개쳤던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 보따리 싸들더니 여기 어디예요? 그 안양 백운호수 분재단지가 있어요. 거기 한 분재단지를 저를 동행을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화분을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배우긴 어디서 배워 배울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화분을 보시고 다음 날 내려오셨어요. 다음 날 제 작업장으로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량 딴 데 주지 말고 자기네만 다오. 그 독점을 했어요. 독점 계약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독점으로 이제 거기만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업량이 일본 작가의 한 20명분을 해요. 왜냐? 몰드, 물레, 주입, 거기다가 색깔,
보통 색깔 한두 가지 가지고 평생을 작업하시는데 일본에 있는 잡지책에 나오는 그 색깔들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흉내를 내줬어요. 그리고 거기 분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특히 이제 분재 화분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였냐면 10년 전만 해도요. 모두가 일본 거를 썼어요. 싼 거는 중국 거, 좋은 거는 일본 거. 일본 건 수집도 하고 일본 가서 직접 사오기도 하세요.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요즘은 거의 일본 거 취급 안 해요. 왜? 저하고 몇몇 있어요. 분재분을 하시는 분들이 칼라나 형태나 일본 거를 이제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 보시면은 그 정점을 찍은 게 요거 보시죠. 색깔. 네? 이거를 일본에서 오리베유라고 그래요. 오리베유인데 동을 섞은 유약인데 이 오리베유는 일본에 있는 오리베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홍합녹유라고 그래요. 국내에서는 이거는 제가 딱 2년 걸렸어요. 흉내내는데 2년에 걸쳐서 그것도 아주 운이 좋았어요. 다른 유약은 다 흉내내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아니면 다른 분재 작 그 분재 그 동의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 색깔을 못 내서 이 색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분 색깔 다시 말해서 도자기 색깔은 거의 다 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남분은 뭐가 있죠? 남분도 그냥 남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분이 뭐죠? 한란. 제주도 쪽에서 하는 난이 커요. 그럼 어떻게 분이 남분 중에서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얘기하는 출란. 그 안에 또 뭐 있어요? 석곡. 그 밑으로 또 뭐 있어요? 풍란. 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남분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분으로 들어가시면 저는 뭐 저 종류별로 여기 종류별로 다 만들지만은 보통 우리가 다육하면은 작가들이라고 다육분만 만드세요. 제일 쉽죠. 다육분만 만드시고 분재분하면 보통 분재분 위주로 하시고 남분은 남분 위주로 하세요. 왜? 한 가지만 해도 벅차요. 실질적으로는. 왜? 한 가지를 해서 잘해야지 여러 가지 손댄다고 해가지고 왜? 저 식물의 특성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들어요. 여러 가지를 손을 대면. 내가 다육이 하고 싶다면 다육이를 하면 돼요. 제일 쉬워요. 이 다육이 분은. 그래 이 지금 보는 이런 분들 특성이 있죠. 분들 특성이 뭐 남분하고 다육하고 비슷하면서도 틀려요. 왜?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다육할 사람은 다육이고 남분할 사람은 남분하고 이제 그 분을 접목하게 되면은 보통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 종류가 많죠. 그럼 화분 깊이 가지고 있는데 화분 형태도 있잖아요. 화분 형태. 화분 형태 뭐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저기 관엽분이 있죠. 관엽분. 크고 싸고 그렇죠? 크고 싸고 화분 형태도 우리가 뭐 사각, 그렇죠? 사각도 뭐가 있죠? 사각만 가지고도 직사각, 그래요. 정사각, 그렇죠? 형태로. 자, 그럼 사각인데 높이로 가면은 우리가 길을 길어요. 이걸 현해라고 그래요. 현해, 현해분. 중간 높이는
단현에. 자, 낮은 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심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이 심어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흐른다든가 밑으로 떨어지다든가. 왜? 낮은 거는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 식물이, 이 식물이 절벽에 우리 소나무 보면 떨어져 있죠. 절벽에 붙어가지고 밑으로. 그런 연출을 할 때 현의 분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높은 분을 쓰고, 반현에는 옆으로 좀 흘러주는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철사 어마어마하게 감겨 있어요. 강제로 만들 거라며. 불쌍한가요? 자, 그리고 원형이 있고 뭐가 있죠? 타원이 있어요. 타원. 원형이 있고 타원이 있고.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에 있고 반현에가 있고. 원형이 있고 타원이 있고. 그 밑으로 뭐냐면 접시분이라고 해요. 접시 어떻게 납작하죠? 사각이나 원형이나 접시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요. 높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한 3cm 내외. 아주 낮죠. 보통 이걸 수반분이라고 해요. 수반분. 자, 이 수반분은 수반을 어디에 많이 쓰면, 우리 수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수석할 때 돌 올려놓을 때 이걸 많이 써요. 모래 깔고. 근데 요거를 갖다가 화분으로 쓰시는 분들은 구멍을 강제로 뚫어요. 한 두 개.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그 수반으로 나온 그 중국 접시분, 수반분을 갖다가 구멍을 뚫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얕고 넓은 거는 연출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요쯤에 바위 좀 놓고 조형물, 그리고 한쪽에 나무 심고, 아니면 그 합식할 때 많이 쓰죠. 합식할 때 나무가 뿌리를 옆으로 심어가지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게 만드는 이거를 많이 할 때 있어요. 합식 많이 할 때. 합식은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심을 때. 이럴 때 보통 수반분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 심게 돼요. 그러니까 화분의 종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하여간 그 나중에 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보통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나중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하면 돼요. 화분이 쉬운 것 같아도 만만하지 않죠? 예? 자, 화분이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물빠짐하고 공기, 환기성이죠? 환기성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는 화분 형태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지만은 화분 흙 또는 소지라고 그래요. 자, 소지가, 화분 소지가 따로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물이 새는 거. 물이 새는 소지. 물이 새는 소지. 토분요? 아, 토분은 물이 새는 소지가 아니고요. 일반 도자기 흙 가지고 초벌을 하면 돼. 온도를 낮게 되면은 모든 흙은 물이 새게 돼 있어요. 물이 새는 소지. 마사토는 도자기 흙이 아니고요. 화분에 심을 때 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가 막힌 소재예요. 싸고. 산청토요. 산청토는 재벌을 해도 입을 갖다 대면 딱 달라붙어요. 왜죠? 공기가 통하고 물이 새니까 쫙 달라붙어요. 이런 흙이 어디 있어요, 화분에? 일본에는 없어요.
일본은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토기를 만들어요. 특히 남분 있죠, 남분. 일본에 보면 락소라든지 락구라, 락구라고 그래요. 이거를 400에서 1000도, 1000도로 떼요. 수지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새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온도에 뗄수록 손으로 잡으면 깨져버려요. 왜? 난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화분은 깨져도 좋다 이거예요. 이게 락구분이에요. 굉장히 강도가 약해요. 저화도로 떼가지고 물이 빨리 증발할 수 있게 만든 분이에요. 근데 산청토는 어떻게 해요? 1250도 도자기 소지죠. 잘 깨질까요? 예. 네. 1250도로 고온을 소성했기 때문에 잘 안 깨지고 어떻게 돼요? 물 빠짐이 좋아요. 식물에 좋다는 거죠. 네. 우리가 주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이 산청토를 쓰게 됩니다. 산청토. 10kg에 싸요. 3,000원. 10kg에 3,000원. 우리가 흙 파먹고 산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산청토가 저 아랫역 산청 경남 하동 산청 쪽에 있는데 이걸 하도 써가지고 이것도 비싸졌어요. 고갈돼가요. 계속 한 2,000원대였었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쓰는 흙은 뭐요? 산청토. 산청토고 몇 도로고요? 1250도로 고화도로 고가지고 잘 안 깨지고. 지루하면 얘기하세요. 쉬었다 하시게. 자, 그럼 이제 도자기나 화분을 만드는, 그렇죠?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가요. 근데 일단 처음에 온도별로 한번 봅시다. 온도별로. 도자기에서 보면은 온도별로. 아까 얘기한 뭐가 있죠? 락구 있죠? 저화도. 어떻게 해요? 400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많이 보는, 화장실에서 많이 보는, 네? 도기. 변기로 보시면 돼요. 이게 1000도에서 1100도. 이거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어떻게 돼요? 잘 깨져요, 겨울에. 수분을 은근히 먹어요. 저화도라 약간. 그 다음에 도자기인데 우리가 보통 요 위에 옹기가 있어요, 옹기. 그렇죠? 옹기가 도자기보다 조금 낮아요. 왜 그럴까요? 옹기에는 철분이 많이 있어요. 이 철이라는 게 그 불에서 잘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옹기가 도자기랑 같이 때면 주저앉아요. 특히 환원에서, 환원불에서. 도자기랑 같이 때면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옹기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단합판하고 거의 붙어버려요. 녹아서. 옹기는 어떻게 돼요? 1200도 정도 보시면 돼요. 보통 이 부분을 도자기 밑에 부분을 자기라고 그러는 개념도 있어요. 그냥 자기라는 개념. 그리고 도자기는 보통 우리가 1500도씨 내외. 이렇게.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근데 이걸 다 우리 도자기라고 개념을 해요. 크게는. 왜 그러죠?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가마를 필요로 하는 작업.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부분이 400도씨가 나오죠? 도자기 기원은 가마가 없이 시작됐어요. 가마가 없이 어떻게 됐냐? 보통 옛날에 우리 토기 있죠, 토기. 옛날 토기. 토기는 뭘로 구웠어요? 토기 구웠잖아요, 우리가. 불로 구웠죠, 그것도. 장작불. 장작불. 땅을 파고 장작을 떼고. 장작을 왜 뗐죠, 그때? 처음에는 불을 필요로 했죠. 따뜻해야 되고 구워먹어야 되고. 그때 불을 뭘로 떼죠? 나무. 나무로 불을 떼요. 근데 한 군데서 계속 떼게 되죠. 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불 속에서. 불 속에서. 다시 말해서 나무 재가 유약이 된 거예요. 유약. 우리 온기는 재유입니다. 온기는. 나무 재 가지고 만드는 게 온기 유약이에요. 온기 유약이 나무 재하고 뭐죠? 흙하고 섞어서 만들면은 우리가 숨쉬는 그 온기 유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제시대 때 온기 만들겠다고 뭘 썼는지 아세요? 광명단이라고 납을 썼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 애들이 납을 쓰면 어떻게 돼? 이 광명단을 넣으면 유약이, 납은 화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약을 확 높여가지고 반짝반짝거리죠. 근데 문제는 독이, 독. 인체에 치명적인 거예요. 옹기에다가, 천연 옹기에다가 반짝거리게 하려고 이 납을 썼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썼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쓰면 안 되고 나무재를 가지고 만들어야 인체에 해가 없어요. 도자기 유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 태우다가. 예. 우리 전통자기로 가면은 청자, 백자, 분청 나오죠? 제유예요. 재 가지고 만들어요. 그 옛날에는 이 재를 한 우크 묻으려면 나무를 얼마나 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떼가지고 그 재를 걷어가지고 이 깊은 물에 재를 담궈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걸러내요. 걸러내가지고 고운 재만 가지고 유약을 만들면은 청자, 백자, 분청 유약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재가 아니고 뭘 가지고 만드냐면 돌가루 가지고 만들어요, 거의. 예. 거의 돌가루가, 돌가루하고, 산화물 가지고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에 특수한 게 있어요. 특수자기. 뭐가 있을까요? 특수자기. 특수한 게 뭐 있죠, 우리? 요리할 때 쓰는 거, 뚝배기 있죠? 내열자기라고 그래요. 내열자기. 이건 어떻게 돼요? 불에 이것도 1250도로 다 떼면 어떻게 돼요? 잘 깨져요. 약간 낮게. 1220도. 보통 요 정도로 떼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조금 낮게 떼는지 아세요? 도자기는 떼면 뗄수록 수축을 해요. 우리가 흙 안에 뭐가 있어요? 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작아져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축이 생겨요, 수축.
수축률이 보통 10에서 20%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구우면 이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자기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왜? 수축으로 한다는 얘기는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금이 가고 깨져버려요. 수축이 안 가는 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화판이나 불판이 있어요. 불판이라고 그러죠. 도자기 가마에 도자기 올려놓는 판이 있어요. 이거는 수축이 안 가요. 덜 깨져요. 만들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 한번 구운 걸로 만들어요. 구운 걸로. 그 성질이 들어가요. 수축이 안 되죠. 구웠으니까. 그 흙을 갖다가 강제로 빻아가지고 틀에다 넣고 해가지고 수축이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열자기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용으로 쓰는 산업용 자기가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똑같은 용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도자기인데 세라믹 계열이라고 해요. 세라믹 계열. 자, 이것도 수축이 안 갑니다. 왜? 부품이나 어떤 부품이나 아니면은 전기 단절을 시킬 때 쓰글랑이야. 보통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알루미나라는 흙이 들어가요. 알루미나. 이게 굉장히 화도가 강해요. 천뭐 300도 때도 뭐 끄떡 없어요. 단독으로는. 요거를 많이 넣은 흙은 수축이 안 가서 부품이나 전기를 단절할 때 쓰는 산업용 자기, 그 세라믹 계열이 있어요. 자, 요거 지나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방법 들어가기 전에 흙의 종류가 있죠. 흙의 종류.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건 뭘 쓴다고 그랬죠? 산청토. 그런데 산청토만 쓸 수는 없어요. 가령 수경분을 한다고 쳐봐요. 물이 새면은 안 되죠. 그럴 땐 물이 안 새는 흙을 써야 돼요. 그래서 흙의 종류가 있어가지고 전에 얘기한 청자, 백자, 그렇죠? 분청. 우리가 보통 여기 토자를 붙여요. 분청. 그렇죠? 그리고 저기 있는 산청토. 어떻게 해요? 이거는 물이 샌다. 자, 산자 들어가는 삼백토. 산자가 들어간데 300토는 물이 안 새요. 이거는 산청토에다가 백자흙을 섞어줘요. 물이 안 새게. 주로 식기 만들 때 쓰려고. 또 뭐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조형토라고 있어요. 조형토. 자, 아까 우리가 그 도자기는 10 내지 20% 수축이 있다고 그랬죠? 조형토는 수축률이 이걸 주로 어디에 쓰냐면 말 그대로 조형물을 만들 때 쓰걸랑요. 그래서 테라코타 할 때 써요. 주로 테라코타. 테라코타는 뭐냐면 도자기를 한 800에서 900도씨로 굽고 끝나는 거예요. 유약 안 입히고. 보통 초벌 단계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테라코타 할 때 자, 조형물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크잖아요. 두껍고. 근데 수축이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파손이 오겠죠. 금 가고. 조형토는 수축률이 5% 내외로 보시면 돼요. 작아요.
작은 만큼 어떻게 돼요? 비싸요. 다른 흙에 비해서. 보통 우리 주변에 이제 화분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조형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파손이 덜 가고 그 약간 좀 까매요. 요게 화분 안에 색상이 갈색 조형틀이라고 있는데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물이 새는 게 있고 안 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이 새고 안 새고. 자, 조형틀 쓰실 때는 물이 새는 거를 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좀 거칠을 거예요. 이걸로 하시는 작업 하시려면은 또 뭐 흙도 뭐가 있을까요? 색토가 있어요. 칼라. 칼라. 이거는 어디다 쓰냐? 보통 다육분 하시는 분들이 꽃을 만들어서 칼라 꽃을 만들어서 많이 붙여요. 포인트 줄 때. 색토. 이거는 키로당 1만 원에서 2만 원. 비싸요. 왜 비싸죠? 색깔을 넣는 안료가 비싸서 그래요. 색깔을 넣는 안료가 비싸서. 그 안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만드는 방법 들어가고 잠깐 쉽시다. 아, 술을 안 먹으니까 그냥 힘들어 죽겠네. 예. 꽃꽂이 수반요? 물이 실질적으로는 자, 꽃꽂이 수반은 물이 안 새야죠. 근데 꽃꽂이도 드라이 플라워나 조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소재하고 관계가 없겠죠? 근데 물이 새는 소재 있죠?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되죠. 물이 안 새게 하면 되죠. 그렇죠. 방수 처리 하면 돼요. 아니죠. 구워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 방수액이 있어요. 이게 건축용이 있고 뭐 특수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특수용은 굉장히 고와요. 고와가지고 묽게 해가지고 수반이나 화병에다가 부었다가 쏟아내요. 그리고 손 닿는 부분은 깔끔히 닦아내면 닦아내도 방수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굳어버려요. 건조가 돼요. 건조가 되니까 어떻게 방수 처리가 되겠죠. 자, 이게 식기에는 안 돼요. 그렇죠? 화학물질이니까. 식기에는 안 되고 수반이라든지 뭐 다른 용도로는 가능해요. 지금 굉장한 팁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함부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술 사셔야 되는데. 예. 화병이요? 이거 화병 아니에요? 이거 크게 하면 되죠, 뭐. 작업장에는 큰 것도 있어요. 구멍 안 뚫으면 되죠. 제가 볼 때는 화병보다 화분이 더 어려워요. 화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훨씬 더 어려워요, 화분이.
자, 이제 만드는 방법 들어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날짜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제일 쉬운 게 뭐죠? 대답해 보세요. 혹시 도자기 배우신 분. 제일 쉽게 도자기 만드는 방법. 제일 쉽게 뭘로 만들죠? 손으로 만들죠? 손으로 만들죠? 그냥 주물주물 거리면 되죠. 주물럭. 주물럭. 오늘 이따가 다음 타임에 제가 흙을 조금씩 나눠드릴 거예요. 주먹만큼씩.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주물럭거려서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드릴 거예요. 왜 주물럭부터 하느냐? 우리가 흙의 성질을 몰라요. 흙이 뭐예요? 도자기 흙의 성질은 도자기 흙의 성질이에요. 첫째 뭐예요? 만들기 쉬워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형성, 가소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흙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엿가락처럼. 그렇죠? 일반 흙 어떻게 돼요? 늘리면은 매진 흙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지고 뭉치지도 않고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물리적 특성인데 성형성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유약과 함께 결합을 해야 돼요. 이 소지가 유약을 썼을 때 유약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 얘기는 뭐냐? 수축률이 같아야 돼요. 수축률. 우리가 아까 얘기한 수축이 없는 그 흙에다가 유약을 묻히면 유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유약은. 근데 파는 가만히 있고 수축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유약이? 말려버리죠. 말려버리죠. 유약을 우리가 바르면 표면에 그대로 붙어 있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이건 수축을 하니까 유약이 말리겠죠. 갈라지고. 그렇죠? 수축률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흙은 유약과 결합하는 어떻게 해요? 수축률이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심이라고 해요. 불힘. 유약은 녹아도 이 흙은 불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물럭을 먼저 하는 이유는 흙을 주물거리면서 요거를 늘렸다 폈다. 그렇죠? 늘렸다 폈다 두드렸다 구멍도 뚫어보고 그러면서 흙의 성질을 일단 캐치를 해야 돼요. 주물럭.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물럭. 주물럭 말고 이거보다 더 쉬운 건데. 네? 속파기요. 흙 그냥 뭉쳐놓고 도구를 이용해서 파버리세요, 그냥. 그릇도 되고, 화분도 되고. 보통 이것만 몇 년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작업만.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주물럭은 뭐예요? 빠르고, 빠르고 쉽다. 근데 단점은 정형적인 거를 반복해서 만들기 힘들어요. 똑같은 거를. 그렇죠? 자, 속파기는 뭐예요? 속파기도 빠르고 쉬워요.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 흙이 많이 들어가요. 무겁고. 근데 이 속파기로도 분재분을 만들어요. 원래 이걸로 만들면은 제일 좋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에. 왜? 흙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각으로 일단 두드려요. 딱 사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굳는 타이밍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형이 들어요. 터지는 게 들어가고. 그래서 일본 작가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재부를. 자, 둘째 날은 뭐예요? 속파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죠? 또 뭐 있죠? 여기 도자기 하신 분. 판작업. 그래요. 판작업보다 더 쉬운 게 있는데. 코어링. 코어링. 그렇죠? 지금 만드는 방법대로, 쉬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쉬운 방법대로. 코어링. 코어링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흙을 새끼줄처럼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아요? 감아서 쌓아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도자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제일 단점이 뭐냐? 붙이는 작업이 오래 걸려요. 코어링을 쌓아놓고. 근데 코어링 쌓아놓고 그대로 붙여놓아도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어. 왜? 위에서 밑으로 쌓였기 때문에. 근데 형태를 만들 때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판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코어링으로 해놓고 거기를 옆에를 메꿔줘서 판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판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판성형. 판성형은 말 그대로 도자기를 네모 이렇게 밀어요. 밀어가지고 1cm나 뭐 8mm나 1.1cm, 1.2cm 이렇게 두께를 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을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판끼리. 그러면 분재분을 만들 때 보통 일본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작업을 하신 분이 있는데 아래 판이 필요하겠죠? 옆에 판이 필요하겠죠? 네 개. 그렇죠?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접시가 되겠죠? 근데 화분에서는 요 위에 판이 또 필요해요. 왜? 왜 위에 판이 필요한지 모르시죠? 이렇게 해놓고 위에를 붙여놓으세요. 붙여놔요. 왜 그러냐? 이 사각을 만들면은 가운데가 휘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수축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긴 장변, 긴 변들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판을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쓸 만큼 오려요. 그래서 위에 부분 전 두께가 생겨요. 수작업을 한 건 이렇게 표시가 나요. 전 두께만큼 전 남겨놓고 이렇게 오려버려요.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수축을 가운데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변형이 들어가고 안전성 있게 할 때 이걸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판 작업은 이 붙이는 노하우가 없으면은 십중팔구 이제 불량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판성형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예요. 물레. 물레 아시죠?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뱅뱅 돌아가는 거요. 물레 작업. 이 물레 작업은 뭐 막 만들면은 하루만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물레 작업은. 근데 아까 얘기한 똑같이 반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어려운 형태 있죠. 이런 거 뽑아 올리려면은 고생 좀 하셔야 돼요. 물레에서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이게 우리가 매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려청자 매병 아시죠? 요거는 최소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만 가능해요. 최소한.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 매주병을 제대로 만드시는 분은 몇 명 안 돼요.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못 만들어요. 대학교 도예과 나오고 그 물레 아무리 차셔도 매주병은 감당 못해요. 항아리를 만들 수 있어도. 그만큼 이거는 기능을, 완전한 기능을 익혀가지고 흙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항아리 같은 건 두께가 있잖아요. 이 매병은 두께가
여기 근처 오면은 5mm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적어도 10년도 직업으로 10년을, 그러니까 하루 매일 하시는 분이 10년을 해야 이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직업으로 하실. 그냥 배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만큼 물레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컵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물레를 갖다 놓을 거예요, 뒤쪽에. 그러면 한 번에 다 물레를 못 차잖아요. 생각나시는 분은 수업 시간에 아무 때나 가서 물레를 차시면 돼요. 제가 받으리든가 선생님 한 분이 받으리면 되니까 물레를 차면서 만들어 보셔야죠, 일단. 그렇죠? 이거는 정규 수업 시간이 없이 물레 차실 분은 시간 되는 대로 가서 뒤에 가서 물레를 차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생활작에 많이 쓰이는 건데 노꾸루라고 그러는데, 노꾸루, 반자동. 이거 일본 말 같은데 반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석고 틀, 석고 틀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요거 이제 도자기 하는 공방에 가면은 그 식기 할 때 많이 쓰죠, 이 작업을. 자, 또 뭐 있죠? 노꾸루하고 석고틀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슬립 캐스팅. 또는 흙물, 또는 주입.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 흙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물처럼요, 액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틀 안에 부어요. 부었다가 쏟아내요. 그러면 틀 안에 어떻게 돼요? 그 원하는 기물이 나오게 되죠. 그걸 슬리캐스팅, 주입 또는 흙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럼 옛날에 그 복잡한 건 어떻게 만들었죠?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석고가 없었죠. 뭘로 했을까요? 나무, 또. 종이에요, 종이. 우리 그 탈 만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흙물을 갖다 부으면은 수분을 빨아당기니까 석고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나무나 종이. 이건 뭐예요?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옛날에도 이걸 했었어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회전성이 약하고. 대신에 옛날에는 지금보다 잘할 수 있었던 게 먹고 재워주고, 도자기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맘 놓고 뭐 하루에 한 개 나와도 되고 두 개 나와도 되고 한 달에 하나 나와도 돼요. 몇 개 나올지 모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고려청자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만드는 방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죠? 압력주입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석고틀. 이것도 석고틀. 석고틀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압력주입은 뭐냐? 똑같은 방법이에요. 슬리캐스팅 똑같은데, 압력주입은 말 그대로 압력으로 강제로 석고 틀 안에다가 강제로 흙물을 되게 해서 집어넣어요. 다시 말해서 수분 흡수가 덜 되겠죠?
들된 만큼 어떻게 돼요? 기물이 단단하면서 회전율이 빨라요. 빨리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주잎은 수분이 많으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두께가 잡히려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흙을 되게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율이 빠르고 두께를 줄 수가 있어요. 2cm, 3cm 이렇게 기물 두께를. 자, 또 뭐 있을까요? 만드는 방법. 프레스요. 프레스 아시죠? 그렇죠. 기계를 이용해서, 자, 석고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고틀로 하면 깨져버리죠, 석고가. 그 한 30톤 되는, 60톤 되는 압력으로 눌러내리면 석고틀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물이나 아스쿤 요 기법을 해서 틀을 만들어요. 좀 비싸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주물럭, 속파기, 코어링, 판성형.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요 작업이에요. 물레까지. 요거는 틀이라든가 기계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은 알고만 계시고 작업장 오면 볼 수는 있어요. 제 작업장 와서 볼 수는 있어요. 한 번씩 작업하는 건 볼 수는 있어요. 그 제 작업장에 놀러 오실 때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만드는 방법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이건 제가 명칭을 붙인 건데 요거를 오늘 하실 거예요. 도구 없이 하는데 개구리부는 다리가 향로다리라고 그래요. 향로, 우리 알죠? 향로. 그 밑에 다리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요게 힘드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동그라미 해서 딱 갖다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네모나게 붙이셔도 되고. 예. 네. 똑같은 작업이에요. 근데 요 향로분을 하고 나면은 손재주가 늘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 화분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왼손으로만 할 수 없어요. 첫째 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물. 흙과 물. 그 다음에 뭐예요? 불. 이거는 여기서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죠. 흙은 제가 드리는데, 여기서 만드시는 흙은 제가 드리는데, 소성비라고 해서 제가 구워야 되잖아요. 그 소성비가 있어요. 아마 거기 공방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도예공방. 소성비 따로 받는 거 아시죠? 예. 요 부분은 제 제자들은 키로에 2만 원이에요. 제가 따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키로에 만 원 구워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습하시고 안 구워도 돼요. 돈 없으신 분 굽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게, 지금 저기 보면 흙 자르는 그 줄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저거 보시죠? 저 줄하고 이렇게 흙을 쓸 수 있는 요게 있어요. 요게 토탈해서 요게 만 원. 아시겠죠? 그리고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4천 원. 아, 이거 제가 파는 게 아니고 알아서들 구입하셔야 돼요. 예? 네? 아, 그럼 명함이 있어요. 거기. 아, 이거 단체 구입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으니까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요 칼 자르고 쓸고 하는 칼 종류가 있어요. 구멍 뚫고 나서 마무리하는 둥근 스폰지, 그리고 그 털거나 물 닦기 하는 솔, 그리고
요 위에서 굴려서 작업하는 스폰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 닦기 스폰지. 그래서 한번,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는 그 구멍 있죠? 화분. 구멍 뚫는 거. 요거는 크기별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 정도 하면 한 4만에서 5만원 사이 될 거예요, 토탈 해가지고. 그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근처에도 도재상이 있을 텐데요, 시흥에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나서 얘기할게요. 도구하고 제가 얘기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그래도 이제 노트, 필기 도구. 그리고 수업하다가요, 처음 배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도자기 어디 다니거나 도자기 조금 접해보신 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음번에는 한 20, 30분 동안, 그 지금 오늘 시간이 많아서 다 못했는데 유약 있죠? 유약에 대한, 가장 왜 유약이 필요한지, 유약 개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론하고 계속 실습으로 해서 시간 보내게 될 거예요. 자, 흙을 저기 이제 주먹만큼씩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흙을 잡고 저한테 흙 한 덩어리만 주세요. 자, 보세요. 잠깐 보시고 하셔도 돼요. 자, 흙을 우리 그 말똥구리가 동그랗게 말듯이 이렇게 쳐보세요. 동그랗게.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쳤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가운데 꾹 넣어보세요. 넣고 돌려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구멍이 나죠? 이거를 계속 누르면 얇아져요. 계속 돌려가면서 누르면은 어떻게 해요? 얇아지죠?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자, 조심할 거는 바닥을 누르면 구멍 나죠? 옆에 위주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저절로 그냥 이렇게 화분이 돼요.